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강화도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. 뒤에 트렁크 문제를 놓고 여기서 내지 뭐 그래. 일단 들어갔다 올까? 응? 어, 가봐. 제 어? 안에. 야, 이거 카페 문 열었다. 불법 아니야? 아니, 원래 자기 주인은 있어. 있는 분명히 있네. 주인은 있는데 니 오라고 누가 자리 만들어 놓았다는가. 이러면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. 니 오라고 뭐 거기에 해놓을까? 여기 와도 나무 해가지고 왔던 데인데. 건너는 사람들 지금 다 있잖아. 나무 밑에는 다 앉아있네. 식군들이구나, 전부. 낚시하는 사람들, 뭐 사진 찍는 사람들, 뭐별 사람들 다 있지. 여기는 바다 낚시인데 이제 바다 낚시 이제 안 하는가 보다. 그냥 지금 남들 보니 가을이 되는 거 보다. 아이고, 유치하다, 유치하다. 주위 한번 돌아봅니다. 이제 가을입니다. 가을. 저쪽가 바다에는 해초가 단풍이 들었습니다. 생선회입니다. 대명항에서 사온 생선회 싱싱합니다. 오늘 친구하고 오늘 오랜만에 같이 나왔습니다. 아직 계속 막히지 않냐? 마지막 남은 그늘 하나 우리가 그러니까. 여기 왜 아까 들어갈 때 우리 못 봤지? 난 봤어. 나 여기 하려고 얘기를 했었어. 먼저 안에 들어가서는 없어도 저 저쪽만 보고 있어. 해도 그대로 못 되겠어. 그래도 그래도 조금 벗겨봐. 이거 없다니까. 나온다. 이봐. 이거 끌어내면서 밖에 없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와, 너 잘 따는구만. 뭐 해병대를 그냥 갔다 왔거든. 야, 너 물해병 아니냐? 다리 잡는 해병이지. 해 잘 뜹니다. 해무침. 고추실 좀 파내. 양념이 굉장히 진하고 좋은 것 같아. 제대로 한 것 같아. 이제 다 먹었어. 다 끓어. 일단 이걸로 다 이 초장을 일단 다 쓰고 넣겠습니다. 네가 조금 예, 자연산 들깻잎이야. 야, 향 좋다. 향이 좋죠. 자, 들깻잎까지. 들깻잎은 이거 노지에서 나는 자연산이야. 오리지널. 참깨. 자, 요 달맞이 꽃,
들국화 요거는 아 해무침에서 또 한다. 아 이거 간 사실 내 간도 안 봤는데 보자 보소도 간 안 봤대. 시내에서 이렇게 무침하면 몇만원 줘야 되나? 한 2만원짜리로 생각하고 먹자. 그럼 다 들어갔어. 들깻잎 들어갔지, 노지꺼. 양념 맛이요. 양파하고. 지금은 여기 보니까, 아,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. 아. 그리고 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예, 캠핑하러 들어와 있네요. 우린 저쪽에 자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제 꽉 찼네요. 전어구이, 전어구이입니다. 아, 기름 떨어지니까 에? 전어가 여기서 굵어졌다. 벌써 얘도 굵어졌어. 전어가 기름이 바싹 올랐네. 가을 전어 제대로 한번 먹어봅니다. 아, 새우입니다. 새우. 가을 새우다 이게. 이걸 센 걸로 먹는다고? 아니 그럼. 이거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야. 자. 한마리 봐봐. 요건 아주 싱싱한 거예요. 굵은 거 먹지 말고 적은 걸 먹어. 새우구이. 새우구이입니다. 생새우라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뭐 그렇게 건져 먹는 거지. 라면은 이 이거 파. 저 어떻게 더 바로 먹을게. 바로 그렇잖아. 봐봐 물이 다 졸였어. 오케이. 이렇게 건져서 먹어. 아, 국물이 적은데. 먹어보자. 이거 엄청 맛있는 냄새가 아닐까? 맵기도 하고 살짝 맵기도 하고